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전라남도 서해안 지방에는 아침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전라남도 서해안 지방에는 아침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이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니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는 물론 농작물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